학교폭력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어떤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빵, 셔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는데요. 걸레를 놨다가 뭐 입에 물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별의별 희한한 것들 다 시키더라고요. 학교폭력이 점점 교묘하게 진화해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명 버스 셔틀은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버스 요금까지 함께 단말기에 찍도록 하는 건데요.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시간적 손해까지 끼칠 수 있는 학교폭력입니다. 자녀가 교통카드를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면 일명 버스 셔틀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 간단한 가입 절차로 사용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으므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워야 할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이름마저도 무자비한 살인축구 들어보셨나요? 살인축구요? 네, 축구를 빙자해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골대 앞에 세워놓고 축구공으로 맞추는 겁니다. 아이 몸에 상처가 많을 때 축구하다 그랬다고 해서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축구공에 의한 상처 내엔 상체에 집중이 되고 타박상과 찰과상이 많으므로 유의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카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 때를 지어 수시로 욕설을 보내는 건데요. 피해 학생이 채팅방을 나가기라도 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 마치 감옥 같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일명 때카 피해는 휴대폰을 일일이 보지 않는 이상 그 피해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모바일 메시지가 왔을 때 아이의 반응에 따라 그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엄마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대형 트럭의 사고 치사율이 일반 도로보다 고속도로에서 무려 4배가량 높다고 나왔습니다. 위험을 인지했더라도 제동 길이가 길어서 대처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아찔한 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보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날이었다고요? 아, 그날은 13일 금요일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아, 13일의 금요일이라고요? 느낌이 좀 싸늘한데 혹시 무슨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도 나타났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3일 금요일 그 영화보다 더 무섭게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9월 13일 금요일, 우연인지 13분으로 막 넘어가던 그때 설상가상으로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차로 있던 승용차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제보자는 간신히 사고를 피했는데요. 10년 감수했겠네요. 정말 놀랐겠네요. 놀랐기 때문에 아야스를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공간인단 사이로 통과해서 나와서 일단 그 벽면을 봤을 때 운전자는 다 차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 나름대로 큰 사고는 아닌가 보다. 비가 많이 내렸었고요. 노면이 많이 축축하게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검정색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바꿨네요. 빗길에서 숨막힌 상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급 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은 절대 금물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제보자는 25톤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이날은 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인데요. 그런데 이때 2차로에 가던 또 다른 대형 차량 한 대가 차로를 바꿔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제보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역부족입니다. 중앙분리대와 상대 차량 사이에 끼인 채 계속 밀려나던 제보자는 한참 후에야 멈출 수 있었는데요. 예. 이거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짐도 실었었고 화면상으로는 천천히 달리게 보이는데 그때 속도가 한 10km 이렇게 정도 나왔었거든요. 어이구, 빵빵거리면서 그렇게 브레이크 밟았는데 제동하기엔 조금 늦었지. 아 진짜 이거 뭐 죽는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두 분 다 괜찮았나요? 사람이 멀쩡하게 갑자기 창문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나보고 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는 진짜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치갖고 그랬으면 뒤집어져갖고 막 계속 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트럭은 소형차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고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게중심이 치우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저런. 저 좀 위험한데요.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트럭과 부딪힌 후 2차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예.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니 아이고.